자,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FOMC 회의가 오늘 새벽부터 밤부터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자세하게 분석해보죠. 자, 두 번째 이슈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테이퍼링 미국에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지난주였나요?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네. 우리도 연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, 할 수도 있다라는 네.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연말에는 한번 할 거다, 금리 인상을. 올해 안에. 네,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괜찮아요. 글로벌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 한번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죠. 실제 그러한 느낌이 실제 이제 현실에서도 지금 실무 경제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하는 총재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를 좀 풍겼죠. 현재의 네.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으로 질서 있게 정상에 나가겠다.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야,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한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읽히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부총재 복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. 한두 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 발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금리 인상 예전에 우리가 경험을 봤을 때에 미국의 금리 인상 한번 단행했을 때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서 뭐 말 그대로 뭐 초토화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. 뭐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해도 시장에 큰 영향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. 그 금리 인상 언제 하느냐?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7월, 8월, 10월, 11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. 야, 그러면 7월하고 8월에는 뉘앙스 풍기고 네. 약간 흘리게 하고 한 10월 정도에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.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. 물론 일각에서는 아, 이번 연도는 아니다라는 본 시각도 있는 반면 제 개인적 시간은 저도 이번 연도 하반기에 한번쯤을 이제 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뭐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. 만약에 금리 인상 올해 연말까지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라면 네네.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? 저는 이제 한국판 뉴딜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. FOMC 회의 있습니다. 그럼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슈가 끝나면 본격적인 실적 장세예요. 그럼 실적 장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주가 성장률이 안 오른 거. 예, 주가 성장률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. 영업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. 뭐 네. 건설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릴 BIG 한마디로 작년에 좀 이슈를 얻었던 뭐 바이오라든지 아무래도 IT라든지 그린 쪽 이런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한 가지 건설 화장품 쪽도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. 특히 바이오 쪽이나 그린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3분기부터 이제 돈을 풉니다. 최대의 뭐 어마어마한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예고를 했죠. 이미 대선 때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. 돈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. 그럼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나라의 뉴 그린 말 그대로 뉴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정책 자금도 흘러나올 것이고 시장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흐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뭐 IT라든지 그린 쪽 이런 쪽에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 뭐 IT나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쪽 아니면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소비 경기 소비재 쪽에 경기와 민감한 종목들을 네네. 좀 미리미리 좀 선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이슈파워 함께 해봤습니다.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카카오 네이버의 통성 없는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좋은 정보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